안녕하세요. 오늘은 접근성 좋고 안전한 왕초보를 위한 고사리 채취 장소 알려드릴게요. 초록초록한 풀밭에서 토실토실한 고사리를 꺾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. 함께 둘러보실래요? 초록초록한 풀밭에도 고사리가 있을까요? 이곳 풀밭에 고사리가 꽤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. 고사리 머리 부분이 봉긋 솟아있는 곳을 들추니까 고사리가 까꿍 하고 나오네요. 고사리를 한 개 발견하면 그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. 몇 개의 고사리를 더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. 보통 고사리는 한 개 꺾을 때마다 허리를 한 번씩 구부려야 해서 고사리를 꺾다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픈데요. 이곳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여러 개를 꺾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. 풀밭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가시덤불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. 가시덤불에서는 좀 더 튼실한 커다란 지슴고사리를 꺾을 수 있으니까요. 고사리를 꺾는 작업은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돼서 치매 방지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. 잠깐 꺾었는데요. 꽤 많이 꺾었네요.
이젠 저쪽 언덕으로 가볼게요. 여기가 어디냐고요? 이곳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정석 항공관 건너편에 있는 목장지대예요. 건널목을 건너면 바로 목장 입구가 보여서 찾기도 편하고요. 풀밭과 가시덤불이 무서운 왕초보님들은 키 작은 풀밭에서 벳고사리를 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곳 벳고사리들은 키가 큰 게 꽤 많네요. 경치도 아름답고 시원해서 풀밭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몇 차례 꺾고 지나간 늦은 오후인데도 이렇게 고사리가 많은 걸 보니까 여기가 바로 고사리 천국인가 봐요. 오늘은 접근성 좋고 안전한 왕초보를 위한 고사리 채취 장소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 영상이 여러분의 힐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안녕!